다음 토론 신청이 있는데요. 예, 김남국 의원님. 예,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네, 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집값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집값이 급등하는 만큼 뭐 전세 가격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함께 월세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세를 마련하지 못한 많은 이제 임차인들이 이 주거의 불안감을 느끼고 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의 어떤 정책적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이 찬반 토론, 대체 토론에 적극 참여해서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데 더 여당을 압박하고 더 정부를 독려하는 게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일거에 나가버리는 것들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은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가치가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이 뭐 사회주의법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 임차인만을 고려한 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논의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금 이렇게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좀 고려를 했는지 좀 이야기를 추가로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목적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만 강조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주택 임대차 제도가 과도하게 그 집주인들의 편향되어 있었다면 좀더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임대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갱신 거절 사유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정책 목표를 어디로 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7월 10일 아니, 그 발표됐던 짧게만 정부 부동산 말씀해 대책 주세요. 이후에 집값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자산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익을 향유한 반면에 임차인 서민들의 주거는 훨씬 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거와 관련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더 넓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는 방향 쪽으로 정책 목표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실증적 효과가 있느냐,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 뭐 시뮬레이션 돌려 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20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토론 논의 를 했고 저희보다 앞서서 더 강력한 임대차 3법 임차인의 어떤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부진정 소급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진정 소급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책적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여러 가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부진정 소급표를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해 못지않게 이러한 어떤 정책이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임차인에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법조인들도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개정된 법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